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입니다. 요 기계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로에서 보내주신 1980년대 후반에 부산 전기 브라더 미싱 부산 전기에서 생산된 ZLB911이라는 재봉틀입니다. 이제 요 기계 이전에 재봉틀이 ZLB850이라는 제품이 있었고요. 요 기계가 911이라는 지그재그 나오는 기계고, 그 다음에 950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된 게 B970이라는 이런 재봉틀이니까 두 번째죠. 850 이후로 나온 겁니다. 850 제품은 이제 시판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싱 점포에서 좀 판매를 했는데, 911이 기계는 국내 최초로 지그재그가 되는 아주 이 몸체가 조물로 된 굉장한 튼튼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기계 영상을 911, 850, 그 다음에 950 기계 수리 영상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게도 많이 나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 뚜껑 부분이 파손이 돼서 도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요번에 한 30여 개를 수리했는데 950이 이 부분이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못 받고 제가 이제 무거운 것을 계속 들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허리를 삐끗해서 사실은 수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또 영상, 재봉틀 영상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기계에 특별히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제 손에 넘어왔으니까 수리는 완벽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는데 이분께서는 영상을 꼭좀 올려달라고 부탁하셔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힘들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무거워서요. 무겁고 이제는 부품이 국내에 없습니다. 이 기계가.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계들 중에서 부품을 빼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북실 감기 장치죠. 이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기계 같고요. 너무 무거운 기계는 이분은 이게 애착이 가셔서 쓰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차례 미싱 점포에서 수리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일단은 북실 감기 장치 요 부분을 이제 교체를 해드렸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자기 기계를 수리하는 영상을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힘이 들어도 밤이 지금 많이 늦었는데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사용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앞에 보세요. 다 닳아서 철판만 남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튼튼했던 기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그재그 이 바느질이 나오는 기계가 999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들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였던 기계인데, 그거는 좀 고장률이 높았었어요. 많았었어요. 근데 911이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잔고장이 없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면판을 제가 왜 뜯나 하면은, 연세 드신 분께 이게 수리했다고, 이걸, 이 자체를 보내드리기가 죄송해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뉴 면판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면 아, 또 기계가 바뀌었다고 하실는지 모르겠네. 영상을 제가 올려서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걸 그래도 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오래 사용하셨는데 이걸 교체해 드리면 좀 좋지 않겠어요? 너무 낡아서 그건 버려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저도 사진을 보고 얼마나 재봉틀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앞에 면판이 저렇게 다 허물이 벗겨져 가지고 엉망일까 하고 수리를 사실은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 동네 미신 가게에서 고치세요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예, 미신 박사한테 이제 예, 수리를 의뢰해 주시면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영상까지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부탁하신 영상을 제가 안 올려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예, 지금 올리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예, 세 개 나사만 풀면 이렇게 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면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이런 부품들이 많아서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는데 혹시 오해하시면 어떡할까 아, 저 걱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내 기계 아니다 하고 또 항의하시는 분도 혹간가다 계십니다. 네. 수리하면서 그런 거를 느끼고 있어요. 앞에 다 까져가지고 허물이 벗겨진 거를 수리했다고 보내드리기는 또 저도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요것도 내부 조립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예, 이 안쪽에 예, 면판을 갈고 예, 면판 지그재그 패턴 다이얼 예, 나사를 지금 조립한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부분은 제가 재봉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예, 설명을 요거는 노하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제 요런 부분 요 기계에 이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예, 브라더 미싱에 모터가 아닙니다. 모터를 교체하셨어요. 이제 재봉틀 수리 좀 해서. 근데 교체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기계가 이 모터가 사실은 이 기계에 그렇게 적합한 모터는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예, 현재 페달을 밟았을 때 불이 껌뻑껌뻑 거리지 않죠. 불이 램프가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페달을 밟았을 때 불이 램프에 불이 나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조립이 잘못된 겁니다. 예, 재봉틀 모터를 교체하실 때 예, 한 선은 중앙에 놓고 그렇죠. 나머지 한 선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가면서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넣어서 페달을 밟았을 때 예, 램프에 불이 껌뻑껌뻑 하면서 나가면 안 되겠죠. 이게 정상적으로 모터의 전원선하고 정상적으로 조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페달을 밟으면 불이 나갔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예, 배선을 제대로 깔아서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배달 밟아도 램프에 불이 깜빡깜빡거리지 않죠. 요 배선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싱 수리점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오른쪽 왼쪽 돌려서 맞춰 보세요. 뭐 전기라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폭신광기 정상적으로 회전되고 있고요. 아, 이것도 제법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예, 지금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 부분을 예, 주문로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는 예, 911에 요 부분에 요 끝부분에 플라스틱 떨어진 자리가 보이시죠? 그죠? 실패꽂이가 이제 부러졌습니다. 이게 주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예, 그걸 갖다가 주물로 되어 있는 실패꽂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야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실이 잘 안 나오면 바느질 안 됩니다. 예, 부러져 버린 예, 실패꽂이 주물로 예, 구멍에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요 플라스틱 한 가닥짜리 똑 부러지죠? 세월이 오락해서 예, 새로 된 이거 뭐 교체를 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오래된 재봉틀이라 하더라도 예,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남성분들 계시면 예, 실패꽂이 튼튼하게 하나 만들어서 예,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예, 조립해 주시면 예, 사모님들이 사용하시는데 편리하시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쓸데없는 데 실패꽂이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램프 부분 모두 됐고, 그 다음에 바늘대 부분 조정했고, 예,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예, 기계마다 약간씩 다른데, 옛날 기계는 여기는 딱 때리면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아, 여기 터졌네요. 예, 터진 이유는, 충격을 받아서 이게 깨진 건데, 예, 요거는 긴 사이즈로 해서 꼽아줘야만이 이 부분이 이제 이탈이 되질 않습니다. 커버가 벗겨지질 않아요. 오랜 세월 사용한 기계니까 얼마나 여러 군데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앞에 그 면판이 여기 잘라져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조립이 안 되네요. 예, 됐습니다. 너무 많이 교체를 해드리면은 이거 내 기계 아니다 하실까봐. 요거는 뭐 요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정상 작동 되나를 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 이 부분 또 잘못됐네. 예, 요거는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날 기계 손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 예, 예, 비포, 예, 전에 면판 다 달아 없어진 면판 빼서 내버리고 이렇게 교체하니까 아주 새로운 상품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을 꼽아서 박음질을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재봉틀 수리가 끝나도 예, 실을 이렇게 잘라서 새로운 실로 꼽아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 기계도 약간 미미한 점이 있는데 그거는 영상을 찍고 나서 예, 배송하기 전에 제가 영상과는 별도로 수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걸 북토리라 그러죠. 이제 북실을 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밀어줘요. 그래가지고 페달을 밟으면 불은 그대로 켜져 있으면서 이제 실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감아주는 겁니다. 뒤에 이제 주물로 된 실패꽂이를 이렇게 꼽아주니까 아주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을 감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빼주는 거죠. 옛날 기계이기 때문에 커터 기능은 없고요. 실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집에 실을 넣어야 되죠. 이게 뭐 100번, 1000번, 만번 같은 과정이지만 이 계속 눈여겨 보셔야 예, 재봉틀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홈 있죠? 홈에 예, 북집 기둥이 쏙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뚫어놓으면 북집이 튀어나오면서 박음질이 되질 않습니다. 자, 실 끼는 것도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자, 오른손으로 붙잡고 한번 감아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걸 폴리라고 해요. 폴리인데 이제 옛날 분들은 바퀴라 그랬죠. 이 바퀴를 돌려서 이 실체기 위로 올려준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끼워줍니다. 다음에 내려오고요. 다음에 바늘에 실을 낄 때는 밖에서 안쪽으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 주셔야 돼요. 이때 이 바늘에 실이 꼬이면 안 됩니다. 폴리를 돌려서 밑실을 뽑아 올렸습니다. 이때 단 한 번에 올려주면 아, 수리가 잘 된 부분입니다. 옷감을 넣고 노루발을 살짝 내리고 바늘을 꼽았습니다. 이제 페달을 밟으면 아이고 부드러워졌네요. 요 부분을 땀수라 합니다. 바느질 땀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번에 너무 촘촘해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옛날 기계지만 오버록 대용으로 가에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박음질을 해주는 예,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를 이용해서 오버록 바느질을 스케치처럼 천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오버록 바느질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요즘 기계들이 무늬가 나오죠. 뭐 다이아몬드 무늬 이런 게.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기계도 가능합니다. 기술자들은 0에서 5를 왔다 갔다 일정한 속도로 해주세요. 네, 이런 거 해서 보여드리는 요즘 기계 안 사시면 어떡하죠? 큰일 납니다. 제가 혼납니다. 재봉틀 업체 항의를 안 그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물방울 문이 나왔죠? 이 기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다 에이 보여드린 김에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수 기능이라고 아시죠? 밑에다 신문지를 하나 대세요. 이렇게 종이를. 그 다음에 노루발을 빼지 마십시오. 요걸 탁 올리세요. 이게 압력 조절기라는 겁니다. 옷감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요 지그재그 폭을 좀 조금 넓혀도 괜찮습니다. 기술이 없어요. 지금 대충 해봤는데요. 제 이름이 미싱 박사 윤태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 자수도 가능한 기계입니다.
이라고도 써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계는 응용입니다. 요새 기능들이 뭐 몇백 가지 나오고 하는 기계들 사실 사용하는 거는 직선 바느질 치그제그가 주로 돼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많은 기능들 사가지고 컴퓨터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기계는 고장이 나거나 에러가 나거나 하면은 애먹습니다. 수리에 뭐 이런 기계도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보내드리는 브라더 미싱 900B ZLB911이라는 제품을 수리하고 바느질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기계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전략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후진, 후진 버튼. 수리가 잘 됐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